이슈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입니다. 제가 출전했을 때 바뀝니다. 참 민주당에서 도민들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자폭하는 길을 가고 있다. 낙하산 타고 들어오신 후보하고는 저는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울 선거구도 잘했다는 평가를 해제 터널을 저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고병 소장, 문윤 무승 우리끼리 모여서 소주 한잔 하기로 다 했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진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이슈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입니다. 민생경제를 제대로 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던 사람만이 이 생활경제 전문가라고 제가 자칭합니다만 글쎄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갑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선수로 참여했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갑은 어쨌든 이번에 색깔이 바뀌겠네요. 제가 출전했을 때 바뀝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참 민주당에서 도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 결국 민주당 스스로 자폭하는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제가 유불리를 떠나서 낙하산 타고 온 분하고는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도를 걷지 않은 분하고 제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낙하산 타고 들어오신 후보하고는 저는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내 후보들을 떠나서 제가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 자유한국당의 고자원 후보, 문윤택 민주당 후보, 을지역의 구승찬 민주당 후보 우리 좀 젊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번만큼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소주 한잔 하기로 다 했습니다. 끝나면요. 결과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권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치 좀 바꿔내야 되겠다. 제주도 정치도 좀 바꿔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생각을 떠나서 다른 후보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네 분이 뭐 결과에 관계없이 수준이 맞으면 술값 아무리 이기는 사람이 당선된 사람인 거예요. 글쎄요, 그게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 위반이 될지 아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울 선거구도 현역 국회의원이 뭐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쪽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저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기련 후보께서는 이제 육지부와의 해제 터널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어요. 타당성이 있는 공약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저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라남도 지역에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남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고 제주는 당일 왔다 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신라면세점도 대면세점이 양대면세점이 매출이 뭐 2조 원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을 해왔죠. 근데 과연 그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의 2%를 어떻게 보면 관광지는 기금 형태가 되든 복지기금 형태가 되든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 돈을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자. 2조 원이면 그 다음에 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JTO 면세점까지 하면 2조 5천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500억 정도를 재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쓰자.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 토대로 하는 개발은 꼭 있어야 된다. 다만 개발을 위한 특이 목적의 개발은 굉장히 지향해야 된다. 확실히 막아야 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책적인 잘못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 사회 간접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서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제주를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역, 또 그렇게 그걸 토대로 한 관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제주 경제 살리겠습니다.